철학 태저로 보는 유학, 한 문장이 세계를 디자인하다를 맡은 신정근입니다. 유학에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. 유학의 내용을 담은 문헌을 강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. 중요한 사상가의 언설과 책의 내용을 강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. 저는 이번에 철학 태저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. 흔히 교실에서 철학하면 결론 중심으로 외우고 문제 풀이를 맞추는 방식인데요. 철학 태제는 한 사람의 생각이 집약되어져 있고 그 집약된 태제를 통해서 세상을 만나는 길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철학 태제를 제대로 익힌다면 우리와 유학의 텍스트, 우리와 터져 있는 현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아울러 우리가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, 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유학에서 배웠던 철학 태제를 의식에 소환한다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.